안녕하세요. 신동엽 TV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베이 그 낙찰 경매 그 낙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크리스마스 실 수집한 지가 한 30년 되거든요. 저번 주에 1900 해주실을 해주실 쪽으로 물건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응찰해봤는데 다 유찰됐습니다. 아, 요새는 가격이 좀 높이 조금 높더라고요, 지금. 지금 보시고 있는 게 1933년도, 34년도. 34년도는 열애장 있습니다. 그 뭐, 34년 실. 이 실이 과연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? 예전에 저는 이거 한 15만 원에 한 15만 원, 한 8년 전에 이런 거는 천공이거든요. 구멍이 뚫려 있는 거. 이런 건 무공이고. 저는 이런 거 20만 원, 이런 한 10만 원 정도. 천공이 좀 싸요. 무공은 비싸고. 이번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. 1940년도 건데, 이게 1940년도 실이거든요. 이거 천공이다, 천공. 이 실입니다. 2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24만 원. 이거 천공은 보통 시세가 요새 한 15만 원 하거든요. 지금 이거는 가운데가 좀 접히고 그래가지고. 이게 1940년. 해주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32년부터 40년도까지 우리나라 최초 그 실이 1932년도거든요. 그 지금 나온 거 같은 경우는 40년도. 대략 한 10만 원, 15만 원 선에 되는데 지금 24만 원이 됐어요. 아, 높이 됐어요. 높게 지금 낙찰이 됐어요. 아, 이 실은 1934년 실이거든요. 이것도 24만 원이 됐어요. 와, 보통 이거 한 15만 원, 20만 원 그 사이인데 좀 높이 됐, 그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. 저한테도 있어요. 저한테도 한 서너 장 있거든요, 이거. 이 실은 남대문 1930 32년으로 돼 있는데, 이거는 재판이야. 37년도에 다시 좀 재판 인쇄했는 거예요. 여기 41만 원, 보통 이거 한 30, 35만 원 정도인데, 41만 얼마에 낙찰되더라고요. 이래 생겼습니다, 이것도. 이거 한 장에 낮장 한 15,000 정도 하거든요, 여기. 25매 전지입니다, 여기. 5 곱하기 5. 뒷면은 이래 생겼습니다. 이거는 39년도 그네띠기입니다, 이거. 이것도 25면, 이거는 성공이거든요, 지금 보면. 선으로 돼 있어요, 지금. 이것도 보면, 여기 보면 접혀있거든요, 이쪽에. 여기가 접혀있어요. 이런 같은 경우 예전에 한 십몇만 원 했는데, 뒷면에 보십시오. 접혀있죠. 이 상태가 한, 그리, 뭐, A급은 아니고 한 B급에서 그 정도 B급에서 조금 더 좋은 상태거든요. 이것도 24만 원 정도에 낙찰됐어요. 와, 이번에 39년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무공이에요, 무공. 상태 좋거든요, 이거는. 요런 종류도 있고요. 이거는 널뛰기 35년도. 이건 천공인데, 이거는 보통 한 10만 원, 11만 원 정도 해요.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, 이것도 천공. 이거는 무공이에요. 미공은 천공보다 가격이 한두배 정도 비쌉니다. 이번에 11만 원, 11만 3천 원 정도에 낙찰됐네요. 이거는 35년도. 이것도 천공입니다, 천공. 구멍이 뚫혀있죠? 이건 천공이에요, 천공.
예전에 이거 한 10만 원 정도 내가 저는 구했었거든요. 한 8년 전에. 이번에 16만 5천에 낙찰됐네요. 38년 넘거든요.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천공하고 무공이 있어요. 이건 천공이요. 이번에 뭐 16만 5천에 그거 된 거고. 요거는 무공입니다. 무공은 보통 가격이 천공보다 1.5배 비싸요. 여기 두 장이 한 세트예요. 여기 33년도 해주실입니다. 해주실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선교사 서울도 홀이 이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때 발행한 실이거든요. 이번에 낙찰 가격이 64만 원. 보통 한 20만 원, 25만 원, 30만 원인데 64만 원에 낙찰됐더라고요. 이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예. 가격이 많이 올랐는 건지, 가잉으로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는 건지. 여기 보시는 게 36년도 무공입니다. 이것도 한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, 이것도. 옆에 있는 거는, 이거는 천공이에요, 천공. 36년도 거. 천공하고, 무공. 옛날 천공 뭐한넉장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이 나오고 그랬었는데, 이베이에서. 요새는 보면, 이것도 비싸게 거래되대요. 한 장에 10만 원씩. 36년도가 최고 흔합니다, 35년도. 이거는 37년도 거고요. 이거는 37년도 무공입니다. 무공실. 이거는 천공입니다, 천공실. 대체로 무공실이 더 비쌉니다. 한 1.5배에서 2배. 예전에 한 10만 원에 거래할 수 있던 것이 지금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. 1.5배. 두 배. 이 전부 다 실이거든요, 실. 실이에요. 1953년, 이건 49년도 거. 49년도도 몇장 있어요, 무공. 이건 53년도 거도 몇장 있고. 이건 180매 전지예요. 한 장에 이거 한 소매로 한 12,000원, 15,000원 합니다. 뭐는 54년 뭐 성공 천공 많이 씁니다. 저 수집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많이 써요. 56년도도 보면은 55년도네. 이것도 종류별로 있어요. 이렇게 배면이사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많이 있죠. 쌍약 같은 거. 이거는 미색이에요, 미색. 뭐 많이 써요. 흰색 뭐 백세, 에라도 있고, 뭐, 이런 거, 많이 가지고 있죠. 대원보다 실이에요. 실 많이 있습니다, 지금. 이거는 70년대거든요, 70년대. 포도 같은 경우. 포도에도 보면, 이런, 저는 뭐, 특이한, 이런 색점이라든지, 이건 50매고, 아까 이거, 이거는 100매전지예요. 100매. 50매. 50매도 지금 귀합니다, 지금. 50매전지. 100매전지. 100매전지도 이런 거 옆에 이렇게 에라 같은 거. 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, 이것도.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에 보면 다 천공이 이렇게 다 에라거든요, 지금. 50매, 100매. 이런 50, 50m, 이런, 저는 이래, 변지 쪽에, 이래, 천공 있나, 없나, 따라서 또, 수집 많이 하고, 이거 7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종이의 재질에 따라가지고 하거든요. 이것도 집에 한 30장 가까이 있어요. 이런 것도. 이 앨범 말고도. 이것도 73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장하고 100매 증지가 있는데, 이것도 보면 옆에, 이거는 무발이거든요. 안 뚫혔어요. 여기는 천공이 뚫히고
이것도 백매전지가 있어. 이건 백매전지. 이것도 집에 한 50장 있어요. 이거 이런 거 73년도 같은 거. 이런 거 장당 한 10만 원, 한 3, 4만 원 그렇게 해요. 이런 식으로. 이거는 50매, 100매. 100매도 지금 버전 형태라 가지고 많이 모으거든요. 이렇게 보면 이 무공이냐 변지에 있냐 따라가 이게 100매 전지고. 보통 이런 실은 한 전지당 한 10만 원, 4만 원, 요런 거는 한 4만 원 정도 하겠네요. 상태 좋습니다. 이런 것도 76년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한 5장, 6장 정도 전지 있었는데 다 이제 분양하고 이제 요 전지 2장. 이거는 이 전지 한 장이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. 요새는. 예전에 내가 30년 전에 이거를 구입했을 때는 이거 37,000원 주고 구입했거든요, 이걸. 근데 지금 76년도가 제일 귀해요. 70년도 크리스마스 실 중에서는. 이게 연세로 되어 있거든요, 지금. 10종 연세인데 이게 한 세트가 보통 10만 원씩 해요. 이 소매 가격으로. 이게 다섯 세트 나오거든요. 이 전지는 여기 보시면은, 요거는 색도 플러스, 이건 색도 마이너스예요.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두 장이 한 세트예요. 요거 두장 해가지고 100만 원입니다. 상태는 좋고. 이런 거뭐또 77, 78은 한 35만 원씩 해요. 이거 상태 좋습니다. 이것도 집에 한, 이거 말고도 앨범에 한 5장씩 있어요. 이런 거는. 79년도. 79년은 집에 한 10장 정도 있고, 이런 전지는. 이 80년도. 80년도는 보통 요거는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. 요런 것도 상태 좋은 거한 4만 원 정도 하고. 요것도 버전 형태로 해가지고 몇 가지 있거든요. 3가지 정도 한 세트입니다. 그리고 이제 70, 이거 몇 년도인지 83년도. 이거는 버전이 몇 가지 있어요. 저는 무공도 있거든요. 무공 버전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, 둘, 셋, 넷. 이거는 옆에 보면 무공입니다. 이거는 아마 저 말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한 100만 원 합니다. 이거 한 장에. 대략적으로 뭐 이렇습니다. 그리고 뭐, 아, 이런 거는 이제 시트인데, 시트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이런 시트도 저 집에 예전에 한 30장까지 있었는데, 지금은 뭐 이런 것도 뭐 이거 한 장에 요새 60만 원입니다. 이거 예전에는 뭐한 4만 원 밖에 안 했는데, 요새는 이거 하나 60만 원이에요. 뭐 종류별로 해가지고 무공하고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모으거든요. 이런 게 무공입니다. 이런 거 무공 비싸요. 한 장에 20만 원씩 합니다. 이런 거 무공이에요. 무공. 기존 거는 이렇게, 이런 거는 2,000원밖에 안 하거든요. 2,500원. 이런 무공은 가격이 100배 비싸요. 2만 원, 20만 원 정도 합니다. 이거는, 이거 무공이에요. 무공도 있고, 천공도 있고, 뭐, 종이별로. 여기 무공도 있네요, 이거. 한 세트, 한 20만 원씩 해요, 이런 거. 요거 무공입니다, 이거. 이게 네 장이 한 세트인데, 이건 무공이에요. 요거는 한 6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 합니다, 이거. 요 뒤에 거는, 이거는 천공이거든요, 요거는. 요거는 한 10,000원 정도 살 거예요. 10,000원, 10,000원. 이거는 천공은 10,000원. 이 앞에 건 60만 원이에요. 무공은 높인 게 없어요. 이건 천공입니다. 종이 많이 있어요. 이런 거, 이거 보자. 이것도 뭐 무공이고 형태. 한번 내 93년도. 여기 있는 무공도 있네, 94년도.
이건 천공이고. 무공은 한 40만원씩. 이건 40만, 이거는 천공이 때문에 한 장 2,500원, 두 장 5,000원 정도.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. 95년도. 96년도 이거 무공. 이거 목고 해가지고 저한테 무예하는 사람 있더라고, 수직가. 이건 한 장에 한 50만원씩 합니다, 이거. 무공, 비쌉니다. 이거 무공이에요. 97년도, 이것도 무공이네. 이거 97년, 이것도 한 50만원씩 해요. 아무튼. 이건 와이프가 뭐, 그림 그린 거예요. 잘 그렸죠? 오늘은 그냥 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